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후원하에는 다섯 개의 탐관오리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그만이 심판을 진행했었죠. 이어 그 중에서도 제일 악랄한 두 놈이 남았답니다. 한 놈은 이 위쪽에다가 돈을 겁나 많이 찔러주어서 그 후원하의 석탄 채굴장을 빼앗은 류하이성이고, 또 다른 한 놈은 이 마을이 공산당석인 릴리성이었다고 합니다. 이 릴리성은 또한 꺼우가 형제를 시켜서 후원하이를 죽이라고 시켰던 원흉이었죠. 둘 다 잡아 죽여야 할 놈이었지만 혹시라도 릴리성이 집 식구들이 아직 집에 없을지에 대비하여서 먼저 류하이성을 잡으러 길에 올랐답니다. 후원하이는 릴리성이 오토바이를 그냥 타고 이 류하이성이 집에까지 갑니다. 류하이성은 릴리성과 아주 친한 사이였으니 이 오토바이 소리를 듣자마자 릴리성이 왔는가 했답니다. 하여 자기 집 마당에 척 뒤로 향해 앉은 채로 왔니? 하고 인사를 하면서 뒤돌아보지도 않더랍니다.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후원하이는 더더욱 빡쳐났죠. 너 같은 놈이 위쪽에 돈을 찔러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내 신세가 왜 이러한 꼬라지였겠냐고요. 너무나도 흥분한 후원하이는 그 류하이성이 집 마당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밖에서 엽총을 꺼내 들었답니다. 그리고 이 멀리서 류하이성이 등에다 대고 팡팡 하고 두 방을 날렸었는데요. 어이쿠야, 총을 맞은 류하이성은 이 본능적으로 집 안으로 죽어라 냈다 도망치는 거였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총을 두 방 맞고도 저렇게 도망칠 수가 있었을까요? 사실 후원하이 이 산탄총은 목표를 맞추기는 쉽지만 멀리에서 쏘아대면 이 화력이 약해진답니다. 하여 후원하이는 이 대뜸 너무 조급하여서 먼 데서 발포한 걸 후회했답니다. 이어 다시 쏘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이 장전이 너무 느려서 놓치고 말았답니다. 오케이, 네 집안에서 죽고 싶은 게구나. 된다, 뭐 까짓거. 후원하이는 이 담장을 뛰어넘고 진문을 박차고 들어갔답니다. 하지만 이 안에 류하이성은 없었고 그인 연료하신 부친이 누워있었다고 합니다. 그 무슨 일이요? 류하이성이 부친은 이 병들어 시들시들하면서 일어나지도 못했답니다. 그걸 본 후원하이는 그쪽에 대고 이 엽총을 조준하는 거죠. 하지만 한참 동안 생각해보더니 채 영감, 곧 자던 잠이나 계속 자슈 하고는 그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. 이 류하이성이 부친은 죽일 수 있었는데도 남겨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. 나중에 또 기자들이 여기에 관해 물어보니 후원하이는 이러한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. 류하이성이 부친을 보니 이 병들어서 일어도 못나니 나중에 뭐 자기들 후대들한테 위협이 아이 되니 그만 놔줬다고 합니다. 자신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모두 다 죽이지는 않는다 이거였죠. 이렇게 아까 도망친 류하이성도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. 하지만 또 그만큼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다고 합니다. 산탄총 두 방을 맞은 류하이성은 여러 번의 수술을 통하여 그새 몸에서 70여 발의 탄알을 제거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아직 여러 발의 탄알이 그 몸 안에 남아있었다고 하는데요. 그것들은 아주 위험한 위치에 박혀있어서 이 깡그리 제거하지 못했답니다. 이는 후원하이가 남긴 마지막 경고겠죠. 위에다 이 뇌물을 먹이는 놈들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경고 말입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동네의 부패한 놈들은 거의 다 쓸어버렸는데요. 하지만 제일 나쁜 놈이자 이 동네 보스였던 릴리성이 남아 있었답니다. 후원하이는 이 마을이 공산당석인 릴리성을 심판하려고 찾아갑니다. 사실 전에 제일 먼저 이 집부터 찾아갔었죠. 하지만 때마침 이놈은 온 집 식구가 외출을 해서 없었기에 그 후원하이가 릴리성의 오토바이를 이 도둑질에서 타고 나갔었는데요. 이어 릴리성이 집을 향해 뿌릉 하면서 달려오자 때마침 릴리성이 집안에도 금방 돌아왔다고 합니다. 근데 뭐야? 저거 내 오토바이 아이야? 아따, 이놈 봐라, 내 오토바이를 도둑질에 가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내 앞에서 타고 다니니? 릴리성은 두 주먹을 부르짖고 이 문을 박차고 나왔답니다. 근데 어라? 이게 누구야 이게? 네 석탄 채굴장에 후원할 후사자 아이야? 아차, 이제 남이 집 오토바이까지 도둑질에 타고 다니는 그러한 신세까지 되었니? 라면서 릴리성은 피식거리면서 비웃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? 후원하이는 등 뒤에서 엽총을 척 빼들어서 이 릴리성이 면상에 딱 갖다 댔답니다. 그러자 여화하소아, 네, 그 뜻이지. 이 무슨 일이 있으면 얘기로 하자고 이 발발 떨었답니다. 뭐? 얘기로 하자고? 이제 와서 얘기로 하자고? 그래, 네 다음 생에는 네 탐오도 하지 말고 힘없는 사람들한테 해코지도 하지 말라, 알았니? 하면서 팡 하고 쏘았답니다. 허이쿠.
그 리리성이 그 자리에서 거꾸로 지자마자 이 후원하는 또 그 뒤통수에다 대고 팡 하고 다시 한번 먹였답니다. 옆통을 앞뒤로 맞은 리리성이 머리통은 그냥 아주 말이 아니었답니다. 이 후원하는 제일 괘씸한 놈이니까 처음으로 확인 사살까지 한 거였죠. 엄마! 뒤에서 따라오던 리리성이 와이프가 바로 이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너도 탐호해온 돈을 달달하게 잘 먹었겠다. 이것도 먹어라 하면서 팡 하고 그 리리성이 와이프도 즉사시켰답니다. 하지만 이때 리리성이 딸이었던 이 리뢰핑이 또 갑자기 나왔답니다. 그러자 이 후원하이는 탄약을 장전할 시간도 없어서 그냥 잽싸게 달려가서 이 엽총 뒷부분으로 팍 하고 내리깠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리뢰핑이 머리를 이 구두발로 꽉 박고서는 철컥 하고 장전을 하였답니다. 이어 아무 말이 필요 없겠죠. 또 그녀의 머리를 향해 팡 하고 쏘았답니다. 이해에 리뢰핑이 나이 16살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후원하이 생각은 명확했답니다. 리뢰핑은 지금 비록 16살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나중에 크면 이 자신이 아들 딸한테 복수할 수도 있으니 무조건 죽인다 였답니다. 이후 후원하이는 이 블랙리스트를 쫙 꺼내보니 이 우진산에서 죽여할 놈들은 다 끝났답니다. 오케이, 후원하이는 계속해서 오토바이 팡 하고 시동을 걸고는 그 동생인 후칭하이 집으로 찾아갔답니다. 형을 본 후칭하이는 형님의 꺼 연수를 해주었어 라고 물었답니다. 그러자 후원하이는 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또 비옷까지 걸쳐입고 곧바로 떠났다고 합니다. 그러면 후원하이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요? 혹시 뭐 도망을 치는 걸까요? 아니랍니다. 후원하이는 이제 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답니다. 그것은 바로 산시성이 법원 쪽 놈들을 심판하려고 원정을 떠난 거죠. 너희들 판사들이 공평하게 판결 못하게 되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였답니다. 그러면 후원하이가 이렇게 14명을 죽이고 이 3명을 중상 입히는 동안에 이쪽 경찰 측은 아무도 몰랐을까요? 사실 제일 처음에 이 발견한 건 바로 이 찌진탕이 아들이었다고 합니다. 이 찌진탕이 아들은 아빠의 도움으로 동네에서 제일 큰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다는데요. 그날 문득 밖에서 이 팡팡 하는 소리를 듣고는 폭죽을 터뜨리는 소리인가 하였답니다. 하지만 어라? 다시 생각해보니 이 오늘은 뭐 명절도 아니고 이 한밤중에 누가 폭죽을 터뜨리지? 라고 의심이 드러나가 보니 헐, 이 곳곳에는 시체들이 그냥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답니다. 하여 정신이 번쩍 든 찌진탕이 아들은 자기 집으로 물이 나게 달려갔죠. 그러자 그의 집안도 그냥 말이 아니었답니다. 부친인 찌진탕은 이미 죽은 채로 이 흔들 의자 위에서 흔들흔들해 있었고 또 모친인 후라디는 이 숨이 할딱할딱해 있었답니다. 그러자 찌진탕의 아들은 뭐 눈물을 흘릴 새도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자신의 모친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했지만 하지만 그 모친은 아쉽게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죽었답니다. 이때에는 고작 밤 11시 35분이었고 그날따라 이 동네 경찰들은 이 다른 사건들을 연구하고 있었답니다. 하지만 따르릉 하는 이 전화벨 소리와 함께 찌진탕의 아들이 이 목소리가 그냥 급급하게 울려 퍼지는 거였답니다. 뭐? 전 이장이 찌진탕이 총에 맞아 죽었고 모친을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? 야, 뭐 잘못 처먹었나? 이러한 시골 동네에서 뭔 총노름이야? 너 혹시 오늘 밤에 약은 먹었니? 네, 이 찌진탕이 아들도 약간 맛이 간 놈이라서 약을 먹고 다녔답니다. 하여 그 소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러한 찌진탕이 신고를 어떻게 100% 믿겠습니까? 하지만 또 신고가 들어왔으니 가는 봐야겠죠. 경찰서에서는 이 두 명의 경찰들이 흔들흔들 거리면서 바람을 쐬는 셈 치고 한번 나와보려고 했었답니다. 근데 이게 뭐야? 마을 집집마다 이 총에 맞아 즉사한 시체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 거였답니다. 야야! 이거 진짜 사건이다! 빨리 애들 불러라! 그 두 경찰은 느꼈답니다. 이 사건은 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되니 한시라도 빨리 이 용의자를 확정하고 잡는 게 우선이라는 사실을요. 그러면 뭐가 경찰들한테 가장 빠르게 실마리를 줬을까요? 네, 그것은 바로 찌진탕이 와이프인 후라디가 이 벽에 남긴 한 구절이었다고 합니다. 그 벽에는
원래는 원하이, 하이런이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그 뜻은 원하이가 한 짓이라는 뜻입니다. 바로 이 한마디가 이 경찰들한테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줬고 제일 빠른 시간 내에 체포령을 내리게 한 거였답니다. 그러자 우징산과 통하는 모든 길은 차단되었고 그 경찰들이 층층이 신문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후원하이는 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? 네, 그는 리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했었죠. 하지만 이 얼마 안 가자 오토바이 휘발유는 다 떨어지고 멈췄다고 합니다. 그러자 후원하이는 이 엽총과 포파약을 잘 넣은 가방을 메고 그 오토바이를 그냥 길 옆에 버렸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이제 택시를 기다리는 거죠. 보통 이러한 곳에서는 이 택시를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. 하지만 그날따라 이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 안 좋다고 해야 될까요? 후원하이는 택시 한 대를 잡아타게 되었답니다. 그 산시성이 양취현으로 가주어 내 택시값을 더블로 드릴 테니. 네, 그러자 이 택시기사는 머리가 엄청 좋은 놈이었는데요. 네, 알겠습니다 손님. 그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한 잔 푹 자두세요. 그리고 일어나게 되면 도착해 있을 겁니다 라고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였답니다. 사실 이 택시기사는 아까 손님을 태우고 이 우진산으로 들어갈 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답니다. 그것은 바로 이 길목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경찰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요. 이거 뭐 오늘 큰 사건이 발생하긴 발생했는매구나 라고 그 택시기사는 느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다시 우진산에서 나올 때 이 후원하이를 보게 되었답니다. 왠지 모를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 후원하이를 본 기사는 이놈이 꽁꽁 안고 있었던 이 긴 가방도 매우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. 하여 이놈을 먼저 잠재워 놓고 다시 경찰들이 포위한 길목으로 가려고 결심하였답니다. 네, 이것은 정말로 광급적이었죠. 그러면 후원하이는 어땠을까요? 온 밤 동안 긴장했었던 그였던지라 이 택시기사가 그렇게 든든하게 얘기해주니 그만 스르르 잠에 빠지게 되었답니다. 그러자 이 백미러로 후원하이 상태를 관찰하던 택시기사는 그가 잠에 꼬라지자마자 제일 가까운 경찰들한테로 이 액셀을 겁나 밟았답니다. 이어 경찰들한테 도착하자마자 이 택시기사는 불이 나게 택시에서 뛰어내려서는 그 경찰들한테도 달려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가 봐왔던 이 모든 의심을 쭉 털어놨답니다. 그래, 네 잘했다. 저기 경찰차 뒤로 바짝 가서 숨어있어라. 자, 그러면 우리는 저놈을 포위하고 이 사면팔방에서 한방에 제압한다. 오케이? 경찰 6명은 이 살금살금 택시로 다가가서 이 앞에 두 문과 이 뒤에 두 문 앞에 바짝 기대어 대기하였답니다. 이어서 하나 둘 셋과 함께 문을 확 열고 들어가는 거죠. 그러면 후원하는 이때까지 뭘 하고 있었을까요? 사실 그는 이 잠에 깊게 빠져들어서 코까지 드르렁 드르렁 구르며 잤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택시문이 확 열리는 소리와 함께 소스라쳐 깨나서는 이 가방 안에 폭발물을 찾았다고 하는데요. 이 폭발물은 기폭장치를 누르기만 하면 그 안에 건전지에서 불꽃이 일어나면서 폭발하게 제작되었다는데요. 후원아이가 가방에 손이 가기도 전에 경찰들은 이미 좌우에서 그의 팔을 꽉 잡았다고 합니다. 경찰 두 명이서 이 오른쪽 왼쪽에서 각각 한 팔씩 꽉 잡았으니 그 악력은 흡사 벤치 같았다고 합니다. 후원하이는 그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잡혔죠. 이어 후원하이한테 이 수갑과 족쇄까지 채우고 나서 네, 이어서 이 가방을 열어본 경찰들은 등골이 그냥 오싹 해놨답니다. 네, 그 택시기사가 잠자게 하고 체포했으니 망정이지. 아니면 이 후원하이는 무조건 폭발시킬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.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 후과는 상상도 하기 싫었겠죠. 후원하이는 이렇게 경찰에 생포되게 되었답니다. 그러면 이제부터는 후원하이에 대해 법의 심판을 해야겠죠. 후원하이, 후칭하이, 류하이왕 이 세 명은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. 후원하이는 재판관이 물어보는 모든 질문을 이 자신한테로 돌리며 그 후칭하이와 류하이왕을 총살해서 면하게 해주려고 애썼답니다. 결국 또 재판은 또 그런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갔고요. 솔직히 후칭하이와 류하이왕은 죽을 죄까지는 아니었죠. 하지만 저번 회에 나왔던 것처럼 이 재수 없는 류하이왕은 후건성이 증인으로 하여 결국 총살받게 되었답니다. 총체적으로 보면 후원하이와 류하이왕은 사형이고 이어 동생 후칭하이는 무기징역에 처하였다고 합니다. 후원하이는 총살받기 전에 이러한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. 如果我的死能够查办那些贪官污吏，那我将死而无憾；否则我将变成厉鬼，也不会放过你们。 그 뜻인즉 만약 나의 죽음으로 하여 그 탐관 어리들을 잡아낸다면 난 그냥 죽어도 여한이 없다.
하지만 만약 안 그런다면 내 다시 귀신으로 변해 돌아와서 니놈들을 모두 처단해 줄 거다 라는 뜻이랍니다. 결국 2002년 1월 25일 13은 국민들한테서 이 영웅이라고 불리웠던 후원하이와 그의 친구인 류하이왕은 총살을 받게 되었답니다. 여기서 또 자그마한 에피소드를 얘기 드리자면요. 그러면 그 뒤에 남아있었던 영웅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? 바로 이 후원하이 가족들 말입니다. 후원하이 다른 한 남동생인 후원량은 그 형의 의지를 받들어서 이 남아있는 후건성과 류하이성을 법원에 고소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재판관은 역시 후원량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결국 그냥 지게 되었답니다. 이 원래 돈이 얼마 없었던 후원량의 가족은 더더욱 가난해졌죠. 그러자 말입니다. 이 동네에서는 후산싸우에 하이요지시 싸루라고 이 후신의 셋째가 후원하이 이지를 받들어서 또 한바탕 일을 벌일 거라고 소문 났답니다. 그러자 후건성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냅다 도망을 쳤으며 다시는 이 동네로 돌아오지를 못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두려웠던 거는 그냥 마을 사람들 뿐이었을까요? 사실 후원량 그 자신도 이 맨날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맨날 그냥 두려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. 그러면 요번 이 난동은 과연 누구를 위한 난동이었을까요? 누가 과연 승리를 하였을까요? 종일TV 최종일이었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이야기에서 또 짜잔!